지난 에피소드에서 이걸 빼먹었네요. 그죠? 펑션을 호출하면서 가로를 넣어줘야죠. 그래야지 이게 수행하고 그 결과값이 리턴된 요 녀석이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되게 되죠. 그죠? 물론 이제 이게 없다 하더라도 또 가능하긴 합니다. 변수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싱글 원을 얘에다가 가로를 붙여서 그 결과를 새로운 변수에 넣어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로그에서 싱글 1과 그리고 싱글 2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콘솔 로그에 보면 일단 두 개의 데이터 구조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아니면 equal 기로 넣게 되면 이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한 그러한 인스턴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돌려볼까요? CSC 컴파일에서 보면 true 나오죠. 일단 두 개가 완전히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것은 뭐냐니까 read-only라고 하는 거예요. read-only가 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 read-only라는 것을 자주 볼 텐데, read-only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get-과 set-을, 그죠? get과 set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get과 set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웹 기초 시간에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그걸로 충분할 것 같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onstruct age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age라고 하는 요게 있고, 그리고 public으로 named 있죠. 인스턴스는 만들어지게 되면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프로퍼티로서 name과 age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single one, single two 뭐든 간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single one의 name을 single, 일단 로그를 해보죠. 뭐가 있는지 로그해서 single one의 name을 보겠습니다. 왜냐니까 name 우리가 이렇게 wonder woman을 넣어줬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wonder woman이 여기서 public으로서 name에 할당되죠. 이게 인스턴스 프로퍼티로 할당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 싱글 원의 네임 하면은 여기 원더 우먼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죠. 보니까 오른쪽에 화면에 뭐가 나타날 겁니다. 원더 우먼이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싱글 2로 한다 하더라도 싱글 2의 네임도 똑같이 원더 우먼이 나올 겁니다. 왜냐니까 두 개가 같은 오브젝트니까 그렇죠. 싱글톤이라고 하는 것이 인스턴스가 같은 하나의 인스턴스를 지금 두 개의 변수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변수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 컴퓨터 메모리의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일정한 공간의 주소, 번지를 가리키는 번지, 그 주소만 적혀 있는 거예요. 아파트로 치면은 몇 동 몇 호라고 적혀 있는 거고, 실제 몇 동 몇 호에 가보게 되면은 인스턴스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인스턴스를 차지하고 있는, 그죠? 근데 얘는 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죠? 똑같은, 예를 보면 둘 다 같은 주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얘하고 두 개. 왜냐면 똑같은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set도 할 수 있죠? set 인스턴스를 하려면, single one name에다가 우리가 지금 디폴트가 원더 우먼이었잖아요. 여기다가 다른 걸 한번 넣어보죠. 다른 걸 뭘 넣을까요? 아이언맨 넣을까요? 아이언맨이 들어갔습니다. 원더 우먼 자리에 아이언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싱글 원의 네임에 아이언맨이 들어갔는데 다시 이것을 한번 뽑아보죠. 싱글 2의 네임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넣나요? true. 이 true는 이거고, 그죠? 원더 우먼은 여기서 넣었고, 원더 우먼은 여기서 넣었고, 그리고 여기서 넣은 게 아이언맨이에요. 그죠? 우리 싱글 1의 네임에 아이언맨을 넣었는데 싱글 2의 네임을 출력하니까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왜냐니까 두 개가 같은 인스턴스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인스턴스는 어쨌거나 정보예요. 이건 인스턴스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이고 데이터는 메모리 공간을 차지해요.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CPU 안에 있죠. CPU 안에는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각 메모리 공간은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variable이라고 하는가. 이 variable은 뭐냐니까 variable은 그 주소 is 뭐라고 해야 되나요? a point라고 얘기합니다. point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뭘 가리키고 있느냐니까 pointing on a specific address 어떤 특정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변수를 딱 열어보면 주소만 하나 딸랑 들어있어요. 그 주소에 찾아가 보면 인스턴스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싱글1에 들어있는 주소에 가보니까 있던 인스턴스가 걔가 싱글2에 가더라도 똑같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싱글톤입니다. 다른 클래스 인스턴스는 그렇지 않아요. 붕어빵에서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면 첫 번째 나온 붕어빵하고 두 번째 찍어서 나온 붕어빵은 완전 달라요. 그죠? 첫 번째 나온 붕어빵은 A에게 팔고 두 번째 나온 붕어빵은 B에게 팔고 서로 다른 붕어빵을 가져와서 맛있게 냠냠 먹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근데 싱글톤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붕어빵만 나와가지고 전부 다 거기다 손을 딱 짚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 age도 있잖아요. 이 age라고 하는 것도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은 public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누군든 이 값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ge에다 값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single1의 age에다가 얘는 number니까 number를 넣겠죠. 21을 넣겠습니다. 아니다, 슈퍼맨이니까 25죠. 아이언맨이네. 어쨌거나 넣습니다. 그럼 싱글1의 age에 25가 넣었으니까 싱글2도 마찬가지 age가 25로 출력돼 넣을 거예요.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죠. 에러 메시지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read only라고 한다면 read only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read only라고 하면 읽을 수만 있고 그러니까 get만 가능하지 set은 안 된단 말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밑에 들어보면은 빨갛게 줄이 표시가 나와있죠. 빨간 등이 켜졌죠.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나요? cannot assign to age because it is a constraint or read only property. 그러니까 읽을 수 있기만 하지 값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25를 할당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read only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값을 딱 할당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25면 25.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read only입니다. 이게 안 된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read only입니다. 이렇게 read only를 할 수도 있고, 그럼 name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name도 여기다가 바로 read only를 넣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name도 바꿀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name에다가 이름 넣었던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걸로, 불가능한 걸로 넣은 거예요. 한번 이름을 정하고 나면 두 번 다시 이름을 바꿀 수 없단 말이죠. 이건 어떤 경우냐니까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우리 이름을 넣거나 우리 어떤 고유한 뭔가 아이디를 넣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회원가입할 때. 근데 그것은 가입할 때 그 정보는 리드 올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별칭을 바꾼다거나 주소를 바꾼다거나 뭐 개인정보는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처음 가입할 때 내가 입력했던 나의 고유한 아이디는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리드 올리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같은 거예요. 위에 거하고. 그러면 어떤 건 이렇게 컨스트럭트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이 밖에 나와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도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Construct Injection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String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Public Read Only Read Only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 안에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밖으로 빼놓을 수도 있고 됩니다. 리드 온리에 대한 개념들 이해되시죠?